네, 여름방학 동안 자녀를 캠프에 한번 보내볼까 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이 종류와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좋은 캠프 고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 아이에게 꼭 맞는 캠프 고르는 법을 서연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여름방학.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특히 곳곳에서 열리는 캠프가 인기입니다. 캠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연령과 적성을 감안해 후보지를 추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극기 훈련처럼 체력 소모가 큰 활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흥미 위주의 소규모 활동이 적당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야외 활동에 중고등학생은 진학 목표를 염두에 두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캠프에 도전해 볼 만합니다. 대상을 골랐다면 주관단체가 믿을 만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숙박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보험에는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등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국가 인증 프로그램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믿고 보내실 수가 있고, 해외 캠프 같은 경우에는 꼭 부모님께서 설명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셔야만이. 준비 과정도 중요합니다. 교육 효과를 높이려는 부모 욕심에 이런저런 목표를 강요하기보다는 단체 생활에서 필요한 예절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캠프에 다녀와서는 나만의 그림일지나 포토북 등을 만들어보며 느낀 점을 정리하도록 하면 교육적인 효과는 물론 추억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